딱 힘들었던 시절 구하기 쉬운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배를 채우던 것이 젠지떡과 메밀 칼국수의 시작이랍니다. 오직 백령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젠지떡. 어떤 독특함이 있을까요? 일반 만두보다는 담백한,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있어요. 친근한 맛. 딱 먹으면 느끼한 것보다 김치 맛 그대로. 백령도에서 먹는 다른 데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처음 먹어봤어요.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해먹는 메밀 칼국수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? 저렇게 좋아하세요. 숨을 쉬시면서. 음식이야 이게. 딴 데서는 이런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.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맛있어. 너무 좋아. 좋습니다. 최고입니다. 오직 백령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국적인 풍광에 내딛는 걸음걸음이 추억이 되어 쌓이는 섬 백령도였습니다. 다음 주 아직 다 보지 못한 백령도의 숨겨진 비경과 모래사장을 달리는 이색 경험 사고태변 제주,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백령도의 형제섬 대청도의 환상적인 풍광까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. 네, 백령도를 여행하다 보면 탄성이 진짜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.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도 있고 백령도만의 맛있는 음식도 또 있네요. 네, 예. 백령도의 매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다음 주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꽃보다 아름다워의 주인공들 만나보셔야죠. 네, 오늘 만날 부부는요,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. 일단 속이 너무 편한 남편과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아주 터진다는 아내의 이야기인데요.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꽃보다 아름다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우리 집은 나 없이는 안 굴러가요. 밭일이며 토마토 농사까지 아주 산더미 같은 바깥 일을 모자리 내가 하거든. 남편분이 일하시고 아내분이 원래 참을... 아 그렇게 반대잖아. 저희 남자분이 바깥 일하고 나 여자분이 안에서 해야 안 하시니까 내가 나와서 이제. 우리 영감 한마디로 팔자가 아하. 늘어졌지. 아 좋다. 두꺼비가 이 가만히 바위 밑에 앉았다가 떡 캐면 벌써 팔이 지나가고 먹은 거요. 그런 시기로 나도 떡 캐면 이거 먹는 거야. 술. 아~ 그래서 떡하니 한 장을 치고 잠만 자는 거예요?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부럽소. 여는 경기도 광주예요.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그렇게 가냐고요? 매일매일 출근하지. 우리는 저 밭이 출근이니까. 기사야, 우리 기사, 내 기사. 매일 남편 차 타고 오니 좋겠다고요? 아이고,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. 이제 오늘도 잘 쓰셔. 오, 이렇게 퇴근을? 정말 데려다만 두시는 거예요? 이제 또 가야지 뭐. 어디 가세요? 네? 어디 가시는데요? 아, 저 집에 가서 텔레비 볼 거예요. 스케줄이. 예. 네. 나 일 안 하거든. 당당하신데요? 정말 통금만 시켜주시고. 뭔 놈의 일. 나만 일하라고 밭에 내려놓고 자기는 바로 퇴근이요, 퇴근. 네, 이렇게 갈다 주시고 그럼 남편분은 집에서 뭐 하세요? 텔레비도 보고 뭐. 초울염 타고 그럴 테지. 원래 같이 안 하세요? 일? 네. 잘 안 해. 잘 안 해. 일해라 마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이제는 나도 해탈의 경계에 다다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쓰는 일 할 때는 아쉽더라고. 나도 저 날라차기 배우고 싶구만. 저 써먹을 때가 있는데. 뭐 그렇다고 영감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묵은 김치, 부추장. 어디를 가져가는데 이거를? 그래. 아내분을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네. 그럼. 나는 밥 점심 굽는데. 와. 세차. 저렇게 점심때가 되면 바리바리 세찬거리 챙겨들고 밭으로 기어 나온다니까.
일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때 되면 고픈 건 마찬가지지 뭐.